일단은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제2의 4대강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제 영일만 일대 시추선을 내려서 석유를 개발한다고 해요. 네, 네.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날까요? 성공을 할까요? 네. 저도 이제 그래서 뉴스를 봤는데, 뭐, 우리 동해 뭐 그쪽에 가지고 뭐 석유를 개발한다. 자원이 뭐 보고가 됐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공수 한번 받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뭔가 성과를 위한 방안인 확률이 좀 크네요. 지금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오반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대보다 배꼽이 큰 형국이에요, 이게. 제가 뭐 정치적인 색이 있는 건 아닌데, 공수 그대로 이제 오반기 색깔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죠? 시련과 고난이 되는 형국, 이거 중단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됐든 간에 투자, 뭐 지원이 될 것 같긴 한데, 중단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뭔가 상징성은 가지는 것 같아요, 상징성.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석유가 뭐 개발이 돼서 조금 이렇게 시도를 해봤다? 이런 상징성을 가져가지고 이게 추후에 이제 지금 하반기에 다른 정책들하고 좀 연계가 되어서 그 요거랑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거기서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교두보 역할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신호탄만 딱 한번 날려놓고 동쪽에서 이렇게 종을 울리고 서쪽으로 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페이크고, 실적으로 이제 요거와 연관되는 하반기에 다른 정책이 진짜 조금 알토란 같은 성과를 내게 된다. 세계에서 좀 집중을 한다. 뭐 그래서 다른 자원의 개발에 보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거 말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제2의 4대강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조금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세계 경기 속에서 지금 뭐 우리가 저출산의 이야기든지 내수 경기 무역적인 뭐 적자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슈 속에서 뭔가 청와대의 힘이 좀 많이 약해졌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뭔가 이렇게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과적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거기선 좀 성부를 거둔다 하시니까 요거는 그냥 뭐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큰 예산만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라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인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로 연계되는 다른 사업들, 정책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되긴 될 것 같네요. 이것 때문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이제 좀 이제 옥살이까지 하셨잖아요. 4대강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요것도 그런 상황에 들지 않도록 좀 깨끗하게 잘 대비를 하셔야겠죠. 지금 이 석유 이슈 때문에 네.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네. 엄청 올랐다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뭐 연일 뭐 이제 상한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네. 하는데. 야,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전대 가지고 지금 올라타도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할 것 같긴 한데 이 거품이 좀 빠지게 되면 또 급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그 주식적인 투자하는 부분은 좀 조심하셨으면 해요.